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세계의 3대 상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1등은 유태인, 그 다음에 이제 차이니스죠. 근데 특히 중국 상인 중에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화교 상인, 화상이 2등입니다. 근데 이제 3등은 인도 상인이에요. 인도도 아주 상술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남아는 화교가 장악하고 있죠. 한 동남아에 한 4천만 명의 화교가 있는데 현지 인구의 한 10%인데 사실상 경제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동남아를 장악한 거는 인도 상인이었어요. 제국,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상인이 인도 상인이 동남아를 장악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동남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 상인과 화교관이 끊임없는 암투 경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영제국의 인도어 상인이 이제 동남아를 이렇게 휩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이렇게 동남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상인이죠.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를 침퇴하고, 이제 그 속에서 화교는 뭐 이렇게 뭐 인도 상인이나 그 이 일본 상인들은 대영제국, 일본제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화교는 전혀 그냥 뭐 도와준 데 없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맨땅에 헤딩해갖고 동남아에서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화교가 제국 상인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럼 인도를 보면요, 인도 상인 중에서도 이 남쪽에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타밀 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타밀 지역의 상인하고 저 왼쪽 위에, 지금은 파키스탄이지만 그 당시는 인도였습니다. 신드 지역 상인이 인도에서 제일 뛰어난 상인이고 제일 먼저 동남아에 진출했답니다. 한 17세기에 동남아에 진출해 가지고 동남아의 무역하고 금융인데 뭐 은행업이 아니에요. 고리대금업입니다. 이걸 장악했답니다. 그리고 특히 타밀 지역의 상인은 체티어 상인이라 그러는데, 뭐 유태인 상인 빤칠 정도로 아주 상술이 뛰어났답니다. 저 왼쪽에 사진이 얼마나 그 타밀 지역 출신의 체티어 상인이 고리 대검업을 잘했는지 이렇게 묘사한 그 이 그림인데, 요 체티어 상인은 먼저 이렇게 딱 이제 동남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똘랑똘랑 그 푸젠 지역의 화교들이 올 때는 거의 빈손토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화교들한테 초기에 사업 자금을 고리대금으로 대줬대요. 그러니까 뭐 화교보다 선배입니다. 화교보다 선배고, 그 다음에 현지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부를 쌓았는데, 요 인도 상인들은 이제 대영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 이제 미얀마, 말레이 이쪽에 굉장히 세게 진출해 있고, 저 오른쪽의 상인은 이게 동남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체티어 형식의 어떤 거 건물들입니다. 그래갖고 1844년부터 1936년까지 인데 대영제국의 동남아 일부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브리티시 말라야에는 인도 상인이 한 30만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인도 본토에서는 인도인들이 피지배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동남아 브리티시 말라야나 버마에 나와서는 대영제국의 신민으로서 비제국인 화교에 비해서 특권을 누렸답니다. 특권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조계지에서는 취해법권의 특권. 왜냐면 대영제국의 신민이니까 신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대영제국의 덕을 본 거예요. 대영제국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중국에 막 침략하면서 인도 사람들은 많이 현지 관료를 쓰고 인도 경찰이 또 유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영제국 깃발 아래 인도 상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해왔고, 19세기부터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인도 상인들이 버마의 쌀, 말레이시아의 주석,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석하고 고무, 싱가포르의 금융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교가 잡고 있던 거를 인도 상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이 화교는 완전히 홀로석이죠. 또 화교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패배하고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만에 푸젠 출신의 또 화교들이 대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대만을 이게 점령하면서 화교들한테 선언을 했답니다. 야, 너희들 청나라의 신민으로 남을 거냐? 그러니까 청나라의 신하, 그 백성으로 남을 거냐? 그러면 일본 제국의 제국민으로 남을 거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거의 대만에 있던 화교들 푸젠사계들이 노노노 노생겨 노생겨 청나라 시민은 안 남고 일본 제국의 시민은 남겠다 이런 식으로 화교들도 국제정치 변화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변신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힘을 동남아로 뻗치겠다 그러면서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해요. 근데 초기 단계에는 화교 네트워크의 덕을 받댑니다. 화교 네트워크에 의존한 거예요. 초기 뭐 정보나 사업자금, 유통 이런데 화교한테 신세를 진 거죠. 일본 제국의 상인들이 동남아에서 화교하는 비즈니스를 야금야금 잠식해 가는 겁니다. 1934년에 우리 옛날에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재팬 고무신이 동남아 시장을 확 장악했어요. 80%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철가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푸젠 지역의 유명한 차입니다. 철가늄은 저 사진에 있는데 비싸고 좋은 차인데 아 동남아에서 이제 이 화교들이 철가늄 거래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익을 받는데 대만에서 그 일본 상인들이 우롱차 있으니까 우롱차 저 우롱차를 재배해 갖고 막 동남아 시장을 막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대영제국 깃발 아래 때 인도 상인들하고 화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제국 깃발을 했던 일본 상인하고 화교하고는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 진출을 도우기 위해서 요코하마 정금은행 타이완 뱅크를 맹기를 갖고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42년 2월에 싱가포르가 함락되잖아요. 그 전에는 영국 그 식민지였는데 초사지는 싱가포르가 일본군한테 함락하고 지금 싱가포르 시내를 일본군이 행진하는 그 사진인데 이제 이 화교 입장에서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이 상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화교한테도 기회가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있거든요. 화교한테 무슨 기회가 있냐면 일본이 버마까지 확 점령해버리니까 여태까지 대영제국의 깃발을 해서 버마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주식 미국 거래를 인도 상인이 싹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를 화교가 차지하고 지금 뭐 이 동남아에서 고무왕, 주석왕, 미국왕 그러면은 화교거든요. 이런 기회 요인이 있은 겁니다. 저 탕카키는 푸젠 출신으로 고무왕입니다. 이 동남아에서 인도 상인이 물러간 공백을 탕카키가 쫙 걷어찬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당시에 그 세계 고무의 75%를 동남아에서 생산했답니다. 원래 고무하면 아마존강이군요, 브라질. 근데 영국인들이 그 아마존강에 브라질 고무나무 종자를 갖다가 말레이반도 해갖고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는데 요 알짜배기 고무왕이 화교인 탕카키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화교 입장에서 문제는 이렇게 뭐 기회 요인들이죠. 참 골 때리는 게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하고의 어떤 관계 성립이죠. 일본이 뭐 동남아 점령하고 나서 화교 보고 전쟁에 협력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브너입니다. 여러분, 요 싱가포르에 차에 출장 가실 때 요 우리 호랑이 연고 저도 옛날에 싱가포르 출장 가서 산 호랑이 연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조금만 상처 날 때 발음은 아주 좋아요. 이 호랑이 연고 만든 사람이 싱가포르에 재벌인 오브너인데 이 사람이 학합니다. 객가 출신인데 1926년에 요 호랑이 연고를 맹기라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전쟁 수행에 도우라 그러니까 이 오브나가 일본군한테 뭐 무기 뭐 일본군 보급 전쟁 비용을 대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와중에 일본의 점령 아래 이 돈을 모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화교들의 애환인데 이게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뭐 이 주인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브나가 이렇게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기 전에는 장제에서 국민당한테 또 돈을 댔답니다. 돈을 댄 거예요. 근데 이제 CIA 보고서에 하면 오브너는 장제스 국민당, 그다음 일본 제국주의자, 그다음 중국 공산당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있답니다. 이제 오브너는 싱가포르에 차이니스하고 잉글리쉬로 영자 한자를 17개 매체 신문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929년에 싱추일보의 신간사를 할 때는 국민당이 장제스한테 어떤 게 창간사를 써달라고 했고 1938년에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이 살살 힘을 받을 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브나가 머리가 좋으니까 싱따오 일보를 매길 때는 주울레할 때 창간사를 써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본이 점령했을 때 그 일본을 도운 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화교들 뿐 아니고 특히 베트남에 있는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일본한테 협력했죠. 역시 베트남의 그 미국 유통, 쌀 유통을 그 이 화교가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 군대가 들어가서 이게 쌀을 수탈해야 되겠는데 일본 군인이 일일이 가서 뭐 베트남 농민들한테 쌀을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화교들이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화교들한테 쌀을 수탁하는 대리인 역할을 해주고 그 대신 일본 제국주의자들 화교한테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이 통일된 후에 많이 이렇게 보트페미를 해나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이 화교가 해로 나갔다고 합니다. 리관념은 싱가포르 신화를 창출한 뭐 위대한 정치 주도자라고 하는데 아 이간유도 일본 점령 시대에 정말 이렇게 약간 좀 뭐 굉장히 민감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간유 수상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리간유 수상은 자기가 일제 점령기에 뭐 일본군 뭐 우리말로 군속 비슷한 거예요. 군속군이라고 일본군을 거래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수치스럽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뭐 강한 자가 와서 점령하는데 우린 뭐 힘없는 싱가포르 사람이 먹고 살만 할 수 없지 이야기하고 고향류가 이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확실히 배운 통치 철학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 들어와서 아주 악랄하게 법집행을 하니까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니까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할 때 엄격한 법집행, 법치가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딱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싱가포르 가고 나서 지금 엄격하게 법집행하잖아요. 싱가포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껌 씹다 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미국인 청년이 스프레이로 이렇게 이 자동차에 승용차에 뿌렸다가 권장급 형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서 깜짝 놀라서 워싱턴의 고위층이 리건 여성한테 전화했어요. 그 아메리칸 청년 이 권장 맞는 것 좀 어떻게 면제되니까 노! 아, 그럼 안 된다고 법은 법이다 그랬고 집행할 정도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니까 지금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세계적으로 번영받는 도시국가를 맹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이 화교 중에서 항상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고무항 탄카키는 그냥 수마트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 제국주의한테 협력 안 하겠다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화교가 지금 동남아 잡는 것도 다 그냥 거저 공짜로 무주공사나 먹은 게 아니고 제국 상인, 인도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궁극적으로 화교가 승리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